명절원 직독직해 입문 Story 19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은 페이지 68, 6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네, 첫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lma and her mother were walking home, and a small dog began following them. 네, 우선은 접속사 and 보이시죠? 네, and에서 항상 끊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끊어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Elma and her mother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Elma와 her mother은 were walking home.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라는 과거 진행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즉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And 그리고 a small dog began following them. 작은 개가 주어고요. began 시작했어요. following them 그들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즉 엘마와 그녀의 엄마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마리의 개가 계속 따라오더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There was a note tied to the dog's collar. There was a note. There was. There is, there are은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스토리에서 알려드렸고요. There was는 있었다. 무엇이 있었느냐? A note. 노트가 있었습니다. 즉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tied to the dog's collar. 개의 collar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단어에서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개 목이나 이런 것에 걸려있는 목걸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 줄에 개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에 tie는 묶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의 목에 끈으로 묶어져 있었어요. 묶어져 있었는데 묶여져 있는 그러한 a note, 메모가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목에 걸려있는 묶여져 있는 메모가 있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Elma read a note. Elma는 read the note, 읽었습니다. The note, 그 메모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read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read라고 과거형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 Elma는 지금 주어의 형태가 어떤 형태죠? 3인칭 단수의 형태죠. 3인칭 단수가 만약에 동사 형태를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현재형일 경우에는 s를 붙이는 거 아시나요? She reads, she plays, she studies 라고 항상 S를 붙이죠. 그런데 엘마도 역시 그렇다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read에 S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S가 없죠. 그러면 잘못된 문장인가요? 그렇지 않죠. read의 과거형이 뭐죠? 형태는 같지만 발음이 다른 read죠. 그러므로 Elma read the note. 이거는 과거형의 read의 과거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Elma는 그 메모를 읽었습니다. It said, 그것이 말을 하기를 My name is Lady. 제 이름은 무엇인가요? Lady라고 합니다. 개의 이름이에요. My owner cannot keep me. Owner, 주인이죠. 제 주인이 cannot 할 수 없습니다. keep. keep은 원래 유지하다 라는 뜻이지만 나를 유지할 수 없대요. 다시 말해서 뭘까요? 나를 키울 수 없다 라는 의미겠죠. 저를 돌볼 수 없다 라고 합니다. May I be your pet? May I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권유를 하고 부탁을 할 때 쓰는 표현이죠. May I be your pet? 제가 되어도 될까요? Your pet. 당신의 애완동물이 되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게 메모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즉 예전 주인이 이러한 메모를 미리 써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했는데 이것을 엘마가 발견을 한 것이죠. Elma showed a note to her mother. Elma는 showed 보여주었습니다. The note 그 메모를 누구에게 보여주었나요? To her mother, 그녀의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엄마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May I keep the dog? 어머니, May I? 제가 해도 될까요? Keep. 제가 키워도 될까요? The dog. 한마디로 방금 길에서 발견하게 된 a small dog 있죠. 그 small dog을 May I keep the dog? 제가 그 개를 키워도 될까요? 라고 엄마에게 she asked 질문을 했어요. The puppy looked like a nice dog.
그 puppy, puppy는 강아지를 의미하죠. 아까 small dog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개니까 puppy로 대체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puppy, 그 강아지는 looked like 뭐뭐처럼 보였습니다. A nice dog. 예, 멋진 개처럼 보였어요. 이때 looked like, 뭐뭐처럼 보이다.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다라는 거, 전치사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Mother said that they could keep it.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mother said that 대절 이후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they could keep it. 그들은 could keep it. 그것을, 즉 그것은 the small dog을 말하겠죠. 그 puppy를 키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lma and the lady were happy. Elma와 lady는 매우 기뻤어요. lady는 누구라고 했죠? 개의 이름이 lady였죠. My name is lady. 기억나시죠? 즉 Elma와 그 작은 개는 매우 기뻤어요.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Elma had a new pet and lady had a new home. 엘마는 had a new pet. 가졌어요. 무엇을 가졌냐? A new pet. 새로운 애완동물을 가지게 되었고요. And 접속사로 연결했네요. 그리고 lady는 had a new home. had 가졌습니다. 무엇을 가졌냐? A new home. 새로운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과 새로운 owner, 새로운 주인을 가지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내용 파악을 잘 하셨나요? 조금 어려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주요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마와 그녀의 엄마는 길을 가다가 무엇을 발견했죠? A small dog이 자신들을 따라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개의 목에는 a note tied to the dog's collar. 그녀, 개의 목에는 메모가 붙여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를 키워주시겠어요? 라고 메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마가 May I keep the dog? 하고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즉, 개를 키워도 돼요?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했나요? 허락을 하지 않았나요? 허락을 했나요? 그렇죠. 허락을 하셨죠. Mother said that they could keep it. 그래, 키워라 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둘 다 기뻐했고 엘마는 새로운 애완동물을 가져서 기뻤고요. 레이디는 새로운 집을 가지게 되어서 기뻤다 라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책은 68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follow, 따르다 라는 뜻이고요. 과거형은 followed, ed형만 보시면 됩니다. 네, note는 메모이고요. tie는 넥타이 할 때 그 tie예요. 즉, 넥타이가 뭔가요? 묶는 거죠, 목에. tie는 끈으로 묶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형은 tied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ollar, 이것은 개에 있는 목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owner, 주인이고요. keep은 원래는 유지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에서는 키우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pet은 애완동물이고요. puppy, 강아지, a small dog이라고 했죠. 작은 개라고 했고요.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it like는 뭐뭐처럼이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잘 기억을 하셨나요? 단어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팁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책은 페이지 71, 71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관사가 보이시죠? 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와 언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셀 수 있는 단순 명사 앞에 사용해서 하나의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는데 관사 어 같은 경우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관사 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There was a note. N은 자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a note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There is an egg on the table. egg의 e 보이시죠? 이거는 a, e, i, o, u 할 때의 e, 즉 모음입니다. 그러므로 an egg라고 한 거죠. a egg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아, 에, 이, 우, 우로 시작할 때만 되느냐? 아닙니다. 발음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an hour. an hour 할 때 h, 자음이죠. 하지만 발음을 할 때 발음이 안 돼서 hour, o가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음으로 시작한다라고 발음이 그렇게 간주를 하기 때문에 an hour이라고 an을 붙여주었고요. 역시 an mp3 player 보겠습니다. m. M 할 때 M은 M 철자만 보게 되면 자음이라서 어 MP3로 볼 수 있겠지만 발음을 보세요. MP, E라고 발음을 하죠. A, E, I, U, U, I, E 발음이 나죠. 그러므로 이것은 An MP3 Player이라고 관사 An을 붙여준다는 것. 그리고 Unit, 아무리 U로 시작하더라도 발음이 U가 아닌 U로 발음이 나게 되면 An이 아니라 어를 사용합니다. A University, A University, a unit. U 발음이 나는 것은 모두 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발음 나는 거 있죠? Umbrella와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an umbrella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아무리 U로 발음이 한다고, U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다 같은 단어라고, 같은 U로 시작하지만 다른 어와 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발음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을 보시게 되면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입니다. I may keep the dog. 그렇죠. may라는 조동사 다음에는 keep이라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다. 어떻게 만드느냐. may라는 조동사만 앞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즉, I may keep을 may I keep the dog 이렇게 순서만 주어 동사, 주어 may를 may 주어로 형태만 그 위치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Read and Think 그 부분으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은 71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Number 1. 밑줄 친 keep과 대체될 수 있는 단어는 다음 중 무엇인가요? 라고 하였을 경우에 우선은 My owner cannot keep me. 내 주인은 나를 키울 수 없어요. 이때 키우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렇다면 키우다 라는 단어를 다시 보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aise, 키우다 라는 의미죠. 정답이네요. 정답 A번, make, 만들다, look for, 찾다, get, 얻다. 정답은 A번입니다. 2번, 엘마는 개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나요? 네, 엘마가 개를 주었죠. 나중에 발견했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나요? There was a note tied to the dog's collar. 개의 목에 묶여져 있는 메모를 보고 발견했죠. 거기에서 My name is Lady 라고 자기 이름이 Lady라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개의 목에 있는 메모에 적혀 있어서 알게 되었죠. My name is Lady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은 A, 2번은 D가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내용 파악 잘 하셨습니까? 네, Story 19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Story 20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